근데 왜? 걔가 왜? 아니, 걔랑 저랑 되게 친했대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최근에 지현이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예원이 얘기도 좀 하고. 아, 진짜? 걔는 학교 어딘데? 얘 이번에 세운 거 됐어요. 아, 그래? 뭐라 그래? 우리 한번 세운 거 하니까. 뭐라고 열심히 꾸대기로 했어요. 어, 그래? 어, 세운 거. 내일 이거 했어? 그 다음에 근데 내가 참 이 학원을 보면서 웃긴 게 뭐냐면 애들이 학원을 그만두잖아. 그럼 그만두면 사실 다녔던 학원에 다시 오기가 힘들거든. 쉽지 않아. 근데 이 학원은 그 비율이 되게 높아. 그래서 내가 되게 좀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이 학원을 끊고 다른 학원을 갔단 말이야. 근데 다른 학원을 전전하다가 다시 온다. 다른 학원은 별로 렉스카면 별로라고 그만뒀는데 다른 학원 갔더니 더 별로구나 하고 이제 결국은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두 명인가 세 명인가 다시 온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갔다가 이게 다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잘났어요. 자, 때려봅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보기 들어보세요. 자, 질문 한번 기억, 일주일 전에 했었던 거니까 기억을 다시 한번 되돌려 봅시다. 자, 하여튼 이 심리학 교수인 얼빙 제니스라는 사람이 이제 뭘 얘기했냐면 모든 그룹들은 어떠한 것을 전개, 발전시키는데 하나의 합의된 관점을 전개시키더라.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의 구성원들은 되게 여러 명이지만 단 하나의 합의된 관점만 제시를 하더라. 그래서 합의한 현실, 합의현실이고요. 그걸 PC라고 하는데 동격이었고 P하고 C 합친 겁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관점이죠. 그죠? 그래서 딱 하나만 전개를 하더라. 그래서 거기에 반대되는 어떠한 증거도 자동으로 거절되고 그 다음에 아무런 생각 없이 조롱을 당하고 그 다음 배척을 당하게 되더라. 그러면 거기 있는 구성원은 어떻게 된다? 다른 의견을 내세우게 된다? 안 내세우게 된다? 안 내세우게 된다. 됐냐? 왜? 본인이 따당할 거니까요. 됐나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모여있는 전문가 집단들이 망하게 된다. 됐냐? 아, 반대 의견이 없으니까. 좌충우돌하지 않으면 그 집단은 발전이 없어요. 알았죠? 서로 좌충우돌해야 돼. 우리 가끔가다가 뉴스 같은 거 보면 어른들이 싫어하시는 게 국회의원들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막 이런 거 보면 되게 싫어하시죠. 그죠? 멱살 잡고 싸우는 건 몰랐는데요. 근데 철저한 토론을 통해서 더 나은 발전으로 발향으로 나가는 건 정말로 좋은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도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집단에 들어갈 텐데 내가 어떤 의견을 내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집단이 있다면 나와야 돼요. 망할 거거든요. 알았죠? 그런 집단이 아니라면. 그냥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이거 진짜 지난 시간에 봤었을 때 뭐였었죠? 이거 함축미추론 문제였었잖아. 배를 흔들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뭐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구성원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요약은 내가 이거 항상 계속해서 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이 시험 문제 만나게 될 거라고 그랬죠. 내신인데요. 철저하게 여러분 내신 준비하라고 한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학교에서 서술형을 계속 건너뛰었잖아요. 그죠? 근데 고등학교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30% 계속 서술형으로 내고 있다고요. 작게는 뭐 3점짜리부터 높게는 7점짜리까지 서술형으로 계속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술형이 취약하다는 걸 선생님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을 내면 애들이 박살낸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낸다고요. 우리는 방학 동안에 준비해야 돼요. 계속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 계속 내는데 내가 여러분들 데일리 테스트한 거 꼭 검사를 해보면 그냥 답만 베껴 썼는지 아니면 쓰려고 노력했는지 눈에 보이거든요. 노력하세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틀린 상관없어요. 알았죠? 근데 맞추려고 노력을 하느냐 안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실력은 천차만별이 될 거라고요. 흔히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글의 내용은 뭐였었지? 이 단어는 여기 들어가야 되나? 여기 들어가야 되나? 고민하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답 보고 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구나 여기구나 여기구나 이해하시라고. 그게 쌓이게 되면 니네 실력이 된다고. 알았죠? 계속 연습해보세요. 자, 내용은 대충 알았고요. 여기 주어진다 한번 봅시다. 그룹이고 트라이 시도하는 거고 익스플로어는 탐험하다의 뜻이죠. 오르가니제이션은 조직이라는 뜻이고요. 어그리드 뷰 그랬습니다. 어그리드 뷰는 합의된 관점 얘기하는 거죠. 페이 그들이요. 베럴 더 좋다의 뜻이고 나트 컨플릭트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지. 얼터너티브스는 대안이죠. 대안 제시 못한다고요. 됐나요? 현황에만 현상이고요. 테이크스 이니치 미디 에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조건은 1, 2, 3번 읽었다 치고요. 아래 문장 보면 더 PC 퍼스펙티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질문했어. PC perspective, PC의 관점이 뭐라고 그랬어? 합의된 관점이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 동사 뭐가 주어져 있니? is가 주어져 있어. is는 기본적으로 니네 비동사 여태까지 많이 공부했잖아. 비동사는 개념이 두 개야. 뭐 있다, 존재하다 했다. 이 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뭐라고? 이다, 이꼴의 뜻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딱 주어지고 나서 비동사를 썼다는 얘기는 얘 개념 쓰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거 파악해야 돼. 됐어? 이거는 뭐다? 라는 말을 써줘야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보면 with each other, 서로서로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result in 이렇게 나와 있는데 resulting in은 이에요. 여기는 분사문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result는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내가 무슨 동사라고 그랬지? 자동사라고 얘기했어. 됐어? result는 자동사라는 거 절대 잊어먹지 마. 나올 때마다 얘기해주는데 한 번만 더요. result는 뒤에 in 아니면 from 두 개밖에 못 온다고 그랬는데 이거 두 개 바꿨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result in 다음에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고 result from 다음에 원인이나 이유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result in 이렇게 나오게 되면 뒤에 결과가 나와야 돼요. 됐어? 그래서 result in은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무엇을 초래하다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을 초래하면서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아래에 있는 건 뭐뭐로부터 발생하다, 시작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된다. resulting입니다. 분사문 쓸 때요. resulted 없어요. 알았죠? resulted 썼다면 거기는 무조건 동사 자리야. 동사의 과거형 자리. 알았지? 거의 적어보면 돼. 그래서 inability라는 단어 나왔는데 inability하고 disability는 단어 구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inability는 무능력이고요. disability는 장애란 뜻이에요. 알았죠? 단어 두 개도 구별하셔야 돼요. 자, PC 관점이라는 것은 현상이다. 내가 개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현상인데 이러한 현상입니다. 인치,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벽한 문제야. 어, 그룹, 한 그룹이요. 집단이, 테이크, 받아들여요. 테이크란 단어는요, 사전 찾으면 내가 세 장, 네 장 나온다고 그랬어요. 뜻이 정말로 많다고요. 근데 테이크는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라고? 내가 수거를 외우지 않았으면 테이크는 받아들이다, 취한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한 집단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Agreed view, 합의된 관점을. As they not try to conflict, 그들이 뭐 하지 않도록 노력해요?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서로서로요. 네, 그렇게 하고요. 뭐를 초래한다고요? 무능력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무능력을 초래하게 된다. 무슨 무능력? To explore, 탐험할, better alternatives, 더 나은 대안을 탐험할 무능력을 초래하게 되면서 within, 어디 안에서요? 조직 안에서. 근데 틀려도 좋으니까 써보세요. 알았죠? 시험 문제 나중에 만나가지고요. 내가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웬만하면 부분 점수 주거든요. 객관식을 너무 쉽게 내버리면 부분 점수 아예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부분 점수를 1점, 2점이라도 받으려면 1점 때문에 한 등급 오르락내리락 한다고요. 그러려면 뭐라도 쓰셔야 돼요.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알았지? 정말로 하나도 못 쓰겠으면 니네 이름이라도 쓰라고요. 알았지? 빈칸에다가. 무조건 채우셔야 돼. 됐어? 이건 무조건. 뭐라도 꼭 써보세요. 알았죠? 쓰지 않으면 늘지 않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이요. 2번 볼게요. 조건에 맞게 글의 주제를 완성해라. 해당 주제문을 해석해라고 그랬네. 글을 우리 한번 봅시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최신의 기계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 근데 완벽하게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지,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거라고. 나중에 쓸 겁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느리게 사는 거, 빠르게 가는 속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기호고 취향이라고 그랬어요.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쓰긴 쓸 건데 그 느리게 사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최첨단 기술을 나중에 쓰고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요 근래 들어서 유행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 글이었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주어진 단어요. 이거 조금 맞춰주셨어야 되는데 from요. latest, 최신이죠. temporary, 일시적인입니다. part는 부분, 기술이고요. refrain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이거 상가하다 했죠라고 그랬죠. refrain은 그리고 자동사라고 그랬었고 뭐요? 외우실 때 refrain from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뭐뭐를 삼가하다. 그 다음에 as of 더 나와 있습니다. some people, 몇몇 사람들 주어졌네요. 여러분도 어제 이제 고1 MR2 그 데일리 학원들 보는데요. temporary 위치를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내가 부사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빈동사 기억나요? 비동사, 조동사 뒤에 일반 동사 기억납니까? 가급적이면 그 원칙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빈동사 아니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요. 그게 아니라면 부사는 수식해주는 단어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요. 알았죠? 저 멀리 떨어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야 된다. Temporal, refrain from이 동사잖아요. 일반 동사니까 앞에 써주신 게 맞습니다. 알았죠? 일시적으로 선다 하더라도. 뭐를요? 최첨단 기기를.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어 들어와야 되고요. As, 뭐뭐로서요? Part, 일부분으로서. Slow movement, 느리게 살기 운동의 한 부분으로서. 됐어? 이거는 써줬어야 되는데 틀렸더라도 이거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꼭 알아두시라고요. 글쎄, 데일리 한번 좀 볼 거고요. 데일리 검사하는 동안 바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검사 다 끝나면 바로 다른 시험 진행할게요. 승리. 그래, 쓰려고 노력해. 알았지. 왜 이게 더 이거 고민해봐.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만 잘 쓰면 잘 쓰지. 그래, 이스가 그 개념이라는 거 알아야 돼. 개념성이 나오는 거. 알았지. 그러면 알았고. 그래, 안녕. 어영변화를 봤었어야지. 잘했다 이거. 이거 이지가 힌트야? 알았지. 개념 써야 된다구나. 그래 잘 쓴다. 그럼 봅시다. 이건 썼었어요. 알았지. 네, 이거는 아 이거는 잘 쓰고 그래. 잘했어. 이거 맞췄어. 이거 원래 어디다 썼네? 여기다 썼었지? 잘했다. 아 잘했네. 좋아. 오 잘 썼네. 그래. 너무 많이 들었다. 이거 구멍이 있었어. 이건 이미지잖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된 동사 앞에 선에서 명사를 써야 된다. 그럼 이거 먼저 써야 되겠어. 알았지? 얘가 얘 주시면 돼. 얘가 선. 이거는 좀 썼었어야 된다. 부사포 여기 들어간다는 거. 리프레인은 소음까지 내가 같이 외워보고 있었어. 알았죠?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이거 목적어 써야 된다. 네. 노! 프레임 프롬을 이어서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지? 예원아. 그림 그려놨구나. 템플, 리프레임 프롬 같이 외우시라고. 알았지? 부산 여기 들어가야 되나? 그다음. 네, 여기까지 좋았는데 뒤에는 그림 그리지 마. 야이씨 이걸 왜 틀렸어? 이걸 맞췄어야지. 야이씨 썸피플 주워놨으면 동사 나와야지 시키야. 그럼 왜 나와? 동사 품 나와야잖아. 얘는 부사니까 동사 앞에 써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리프레임, 리프레임, 프롬까지 같이 외워. 그 다음에 프롬 전치사의 목적어자리 최신 기술을 썼으면 쓸 수 있었으면 조금 더 썼었어야지. 그럼 세연아 여기까지 잘 썼는데 이미 치니까 뒤에는 이제 완벽한 문장이 나와요. 그치? 그러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 쓰는 거 없었어요. 이것도 썼었어야 돼. Refrain from을 외웠었어야 돼. 그치? Refrain from을 외웠었어야 되고 부사는 여기다 썼었어요. 네, from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썼었어요. 1분
단어장 못 쓰니, 지우야? 또다 소리. 너는 단어장 못 봤어? 너도 또다 소리 좀 빨리 갈아타 나중에, 알았지? 네. 그렇다고 예준이하고 니네 토타 솔루션 보고 있잖아. 단어장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수능 때까지 그거 보는 거. 알았지? 지훈 너도 마찬가지. 저 이상의 단어장 없어. 알겠어?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라고. 야, 열 번씩 돌아야 돼. 그래야 머릿속에 박혀. 알았지? 그리고 단어 외울 때 뭐 같이 보라고? 예문까지 같이 보라고. 그래야 늘어. 알겠지? 응. 시험 봅시다. 1분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없죠? 채점합니다. 채점하기 애매한 거 질문하세요. 몇 번? 18번. 돼요? 25번에 대성당 돼요.
네. 원래 대성당이 맞아. 맨 위에 틀린 게 썼습니다. 마이너스 몇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따가 단어 시험 다 보고 와서 저한테 검사 받고 갑니다. 알았죠? 깜지 다섯 번씩 쓰시면 돼요. 30번이요. 놀라운데. 네. 네. 책 피세요. 설명 없습니다. 17번 문제부터 한번 봅니다. 여러분 책이에요. 함축 밑줄론인데요. 밑줄친 Our relationship with nature is and always was less romantic.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거 찾아라 라고 그랬습니다. 가운데 쯤에 밑줄이 있네요. 자, 일단 선생님이 항상 또 얘기하는 거 함축 밑줄론은 무슨 유형이라고 생각하고 풀라고 그랬죠? 빈칸이라고 그랬지. 그거 이제부터 말라고 그랬어요. 됐나요? 자, 일단 그 부분부터 해석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관계, with nature, 자연과의 우리의 관계. 여기서 우리는 누구 얘기할까요? 당연히 인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나 봐봐. 여태까지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인간과 자연이 나왔을 때 항상 인간은 뭐였다고요? 악마였습니다. 알았죠? 누구 입장에서요? 자연 입장에서는요. 인간과 자연이 정말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다는 글은 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94년도에 수능이 시작된 이래로 고1부터 수능 때까지 모의고사 문제 다 본 사람이 나예요. 알았죠?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르치려면 최소한 그 10개년 정도의 문제들은 다 풀어봐야 되는데 나는 나이가 많아서 수능 때부터 봐왔거든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인간과 자연은 참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다, 인간 잘하고 있다 이 글 한 번도 없었다고요. 알았지? 0.1%의 예외도 없습니다. 알았죠? 여기 읽어보시면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인간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인간과의 자연 관계는 is, 현재형이잖아요. 지금이요. And 그리고 always was, 항상 was, 과거예요. 관계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요. 그지? 근데 뒤에 보니까 less romantic이라고 써있습니다. 낭만적이란 단어는요, 모의고사에서 풀 때요,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낭만적이라는 단어도 우리나라에서 대화할 때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인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학생 둘이,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끼리 대학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친구끼리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넌 어떤 남자 만나고 싶어? 남자친구 없는 것들이 둘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넌 어떤 남자 만나고 싶어? 나는 능력 있고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상대방이가 뭐라 그래? 세속적이냐 이런 거 얘기해. 그럼 너 어떤 남자 원하는데? 나는 다 필요 없어. 나만 사랑해 주면 돼. 야, 사랑이 밥 먹여 주냐? 너 굶어봐. 남자가 돈 못 벌어봐. 얼마나 답답하겠니? 아니야, 난 사랑만 있으면 돼. 아유, 낭만적인 소리하고 자빠졌네.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오나요? 어떤 느낌이 와? 얘들아, 돈이 없으면 사랑하기 힘들어. 사랑 되게 중요한 거야. 가장 첫 번째 원칙이지. 남자 여자 만나는 데 있어서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 근데 나머지 것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분명히 싸우게 돼 있어요. 알았죠? 여기서 낭만적이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두셔야 돼. 너무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가 바로 낭만적이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이 낭만적이라는 단어가 모의고사에 나올 때 거의 대부분 다 그런 의미로 쓰여요. 그러면 여기서는 낭만적이라는 건 뭐라고요? 안 좋은 의미요. 됐어? 덜 낭만적이다라는 건 뭐야? 서로 관계가 좋았다야 나빴다야? 나빴다 얘기하는 거라고.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좋았던 적이 없다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요. 됐어? 여기 이 문제는요, 사실 함축미추론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이 부분만 읽어도 사실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알았지? 서로 관계 안 좋았다 이 뜻이야. 1번부터 선택지 한번 해석해볼게. Humans have failed. 인간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실패했다. 현재 완료니까 to be 뭐뭐가 되는 것에 in harmony with, 조화를 이루는 것, the natural environment, 자연 환경과 어때? 답은 1번이에요. 알았죠? 2번을 갑시다. The human nature relationship,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is inseparable, 뭐 분리할 수 없다. 이미 붙어서 반대말. 그냥 separable은 분리 가능한, 분리할 수 있는 이런 뜻이죠. From its cultural context. 컨텍스트라는 단어는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잘 나오는 단어고요. 모의고사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문맥, 맥락, 상황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됐나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그 문화적 상황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다음 3번요. Humankind, 인류는요. is simply a part, 단순히 한 부분이다. of nature, 자연 한 부분이고 and 그리고 인간의 효과, 자연에 끼치는 효과는 is natural, 자연스럽다. 됐냐? 그 다음 4번요. Human pressure on nature, 자연에 끼치는 인간의 압박은 has gradually declined, 점진적으로 감소했다. decline라는 단어 체크하시고요. decline은 자타동사 다 쓰입니다. decline이 자동사로 쓰이게 되면 줄어들다의 뜻이에요. 근데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요, 뒤에 투부정사가 와서 무엇을 반대하다, 거절하다의 뜻입니다. 됐냐? decline 단어 알아둬야 돼. 알았지? 그 다음이요. since, 뭐한 이래로? mid of a period, 중세시대 이래로. 중세시대 이래로 인간이 자연에 가하는 압박은 서서히 줄어들었다. 됐냐? 그 다음에 advancing, advancing, 뭔가 발전하고 먼저 나가고 이런 게 advance잖아요. 그죠? 우리 학원에서도 advanced class 하면 선행반이라고 얘기해요. 미리 앞서 나가는 거예요. in advance 하면 뭔데? 미리 앞서서 이런 뜻이잖아. 그치? advancing, 앞서 나가는 것, 진전시키는 것, 발전시키는 것. conservation and human development. conservation. 예전에 정규 수업 나랑 했던 친구들은 아마 기억날 텐데 conserve라는 단어는 뭔가 지키고 보존하다 해치라고 했어요. 동사가 얘입니다. 알았죠? 얘랑 같은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preserve라고 했어요. 두 개가 같은 뜻입니다. 뭔가 지키고 보존하다가 conserve, preserve예요. 됐어? 근데 형용사가 conservative가 있고 얘는 preservative인데 뜻이 다르다고 그랬죠? 지키다의 의미는 서로 같지만 서로 해석이 다르다고 그랬어. 우리 요즘 대통령 선거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너네 보수, 진보 이 말 들어봤지? 그치? conservative가 뭔가 지킨다의 의미로 보수주의에 라는 뜻입니다. preservative도 지키다의 의미라서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방부제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방부제는 뭐라고 해요? 음식이 빨리 상하지 않도록 섞는 첨가물입니다. 방부제 들어가 있는 음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알았죠? 음식을 만들어내는 회사에서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집어넣는 게 방부제예요. 이거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먹으면요, 여러분들 죽어서 시체 안 썩어요. 알았죠? 중등부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시체 안 썩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 항상 물어보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알았지? 여러분들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냥 그게 맞는 거라고. 안 썩고 계속 있다고 생각해봐. 나중에 준비될 수도 있어. 아, 나 근데 왜, 난 좀비야? 왜 재미가 없냐? 근데 좀비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던데? 지금 우리 학교는 이거 그거 했었지. 그래서 볼까 했는데 좀비 영화라고 해서 안 봤어. 그거 재밌냐? 아, 이게 재밌, 야, 나 이거 재미없던데. 아니, 현실에 없는 거니까 별로 느낌이 안 와. 그러지 않아? 재밌나? 진짜 재밌어? 나 봤는데 재미없으면 뒤져. 알았지? 진짜 엄청 재밌다 이런 거 아닌데. 너네 지옥은 봤니? 지옥 안, 너 봤어? 지옥 어땠어? 옷게임은 봤어? 오징어게임 보자. 봤어? 재밌었니? 떠보고 싶다는 거 아니었어? 그닥 아니었었어? 나 오징어게임보다 지옥이 더 나았던 거 같은데. 미안해. 내가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는 고스트 닥터입니다. 아. 왜요? 아니, 이 얘기를 했더니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 좀비 없는 거라서 재미없다면서요. 어. 귀신도 없잖아요. 근데 그거 왜 봐요? 그러게요. 볼 게 없어서. 하여튼 그래요. 나 뭐 하려다 이렇게 저기. 나 뭐 하려다 언니? 아? 아, 방부제요. 방부제. 방부제. 니네는 정말 놀라운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있는 거야. 방부제 얘기하다가 고스트 닥터까지 왔어. 어떻게 됐나? 이게 연결이 되니? 안 되잖아. 그치? 근데 난 거기까지 건너뛴다. 이런 선생님 어디 가서 못 만나. 알았죠? 아, 또 팔려. 씨. 자, 다음 5번 가볼게요. 아, conservation. 여기서 conservation은 보호인데요. 보호도 어떤 보호요? 여기서는 이제 자연 보호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보험, 자연 보호의 뜻. 그 다음에 인간 개발입니다. 인류 발전, 인류 발전, 인간 개발. 자연 보호와 인류 발전을 진전시키는 것은 is not an either or 이렇게 돼 있는데 either A or B 알지? 뜻이 뭔데? A, B 둘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either 하이픈하고 or 쓴 거는 양자택일에 둘 중에 하나 이 뜻이야. 알았죠? 양자택일의 proposition, proposition은 문제란 뜻인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either라는 단어 자체는 원래 뜻이 어느 하나, 각각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해요? proposition 단어 얘기해 줄게요. 내가 단어에 PRO가 들어가면 또 뭐라고 그랬지? pro forward의 뜻이다. 잊어먹지 마. pro는 forward야. 앞에야. pre는 뭐라고 그랬어? PRE가 들어가요. 맨날 얘기해주면 쓰고 맨날 얘기해주면 쓰고 야 한 석장 넘어가면 또 써있고 석장 넘어가면 또 써. 아이고 씨 집에 좀 읽어봐 이거 들어야 돼. 그럼 before의 뜻이라고 뭐뭐 전에란 뜻이야. 됐어? 여기 봐. 프로야. 앞에요. 포지션. 위치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뜻이 뭐라고? 앞에 위치한 거. 뭐 내가 앞에 해야 할 앞으로 해야 할 문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얘기한다. 근데 앞에 놓여진 거야. 니네들이 해야 하는 거. 됐어? 그래서 문제, 일이란 뜻입니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자연보호 먼저 할래? 인류발전 먼저 할래? 두 개 중에 하나 골라. 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해되냐? 같이 나가야 된다. 그게 5번 선택지. 됐어? 답은 1번이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단어 한번 볼게요. 별주단에 reinstate는 복원하다의 뜻, ust는 내쫓다의 뜻인데 고등학교 필수어가 아니라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수특 지문이라서요. 여기에서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진짜 고등학교 필수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6월달에 전국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 전국 모의고사를 볼 때 이렇게 별주 단어가 지문에 하나 두 개씩 있을 거야. 그게 고1용 단어가 아니라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알았죠? 고1 시험을 보는데 고1용 단어가 아니라 고2, 고3용 단어일 때는 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고2, 고3을 올라갔을 때 그 단어는 안 주어진다고요. 그런 단어는. 알았죠? 그러니까 가급적 외우세요. 외우는데 물론 그 내신 때, 아니 내신이 아니라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나 11월 모의고사를 나중에 보게 되면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게 시험 범위로 들어갈 거예요. 알았죠? 그럴 때 선생님께 여쭤보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건 필수어인지 아닌지. 자, 17번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대충 답은 찾았고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여기 됐으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컴마 컴마 나오면 내가 독해를 하든 문법 문제를 풀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괄호를 묶으라고 그랬죠. 진짜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명사절이 주어로 쓰이는 단수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안에는 당연히 동사가 또 있어야 되고요. 됐나요? 아, 그래서 명사절입니다. 해석 가볼게요. So many species, 그렇게 많은 종들이 now live alongside us, 우리랑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됐냐 여기까지? 여기서 많은 종은 뭐 얘기하는 걸까? 생각해봐. 자연 얘기하는 거라고. 알았냐? 그 말을 똑같은 말이라는 거 알아둬야 돼. 우리가 자연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In 어디에서요? 인간이 modify는 수정하다, 변경하다 이 뜻이야. 인간이 수정해놓은 환경 안에서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렇게 돼야지. 컴마 컴마 나오거나 대시 대시 나오거나 하이픈 나오면 내가 해석이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됐어요? 왜 부연 설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해석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읽어봐야 되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면 전혀 읽을 필요 없다고요. 알았죠? 바로 묶어버리고 is 갑니다. 알았지? 우리 지금 여기 다 보면 이거 인간이 바꿔놓은 거잖아요. 여기 원래 논, 밭, 산, 강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인간이 다 만들어놓은 거잖아. 그치? 여기에서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is not to say that, 됐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됐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어떠한 인간 사회도 과거가 됐던 현재가 됐던 어떠한 인간 사회도 has ever lived, 살았다라는 거 in harmony with nature,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꿔놓은 환경에서 자연과 함께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곧 우리가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잘 살아가고 있어 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됐나요? 첫 번째 문장부터 찾았었어야 돼요. 알았죠? 인간과 자연은
극과 극의 관계입니다. 자연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은 무조건 뭐라고 해요? 악마라고 해요. 됐나요? 글 딱 보는 순간 이게 맞구나. 그래서 답 1번 찍고 넘어갔었어야 돼. 알았지? 일단 컴마 컴마 부분 해석해 볼게요. whether 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뭐에 대한 컴마 컴마일까요? 인간이 변경해 놓은 환경에 대한 부연 설명일 거라고요. whether on intensive farmland in Britain 영국에 있는 집약적인 농업이든 간에 또는 in regenerating 재생산 forest 산 숲을요 in Costa Rica 코스타리카에서 숲을 재생산하거나 아니면 영국에서 집약적인 농업이든 간에 하여튼 인간이 변경해 환경 안에서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잘 살고 있어 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됐나요? 그러면 조화롭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치? 그 얘기 아니죠. 핵심은 다 나왔습니다. 패러프레이즈 써놨는데 한번 보세요. 수많은 종이 뭐 얘기하는 거라고 해요? 자연 얘기하는 거라고 해요. 알았죠? 네이처 얘기하는 거고 인간에 의해서 변화된 환경에서 인간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누리며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알았지? 우린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다. 그냥 This is absolutely not the case. This는 뭐 얘기하는 건데? 바로 윗문장. 인간이 자연과 함께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받는 거야. 그것은 절대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Case는 경우, 사건, 사실이란 뜻이에요. 알았죠? 사실 아니라고 못도 박아버렸어요. 근데 조화를 이루며 산 적이 없다고 해요. 정보처리, 디스 가리키는 게 뭐냐? 인간 사회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산 적이 있다는 건 그건 사실 아니라고.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지 않다고. The harmonious coexistence 단어에 co가 들어가면 together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알았죠? 함께의 뜻이야. 함께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공존이란 뜻이에요. 됐나요? 조화로운 공존이요. 인간과 자연의 나머지 것들이요. 됐나요? 그 공존. In the distant past. 먼 과거에. 그렇게 공존했다라는 건 is a romanticized. 뭐라고요? 낭만적인 겁니다. 뭐라고? 저도 현실을 모르는 겁니다. 이해되냐? 공존하면 산 적 없다니까. 알았지? And it was largely fictional notion. 되게 허구적인 개념입니다. 개구라입니다. 알았지? 여기도 낭만적이라는 단어를 나한테 수업 듣기 전에 몰랐었다. 그럼 뭐? 이거 무슨 말인지 몰랐어도 이것만 해석해도 되잖아요. 개구라라고요. 드니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A, M, B 나왔을 때 앞에 거 뒤에 거 아무거 하나 몰라도 똑같다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은 허구적인 개념이다. 말이 안 되는 개념이다. 결국 낭만적인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해되냐? 그거였었어. 자, present day conservation, 현재, 오늘날의 자연보호는 종종 attempt 동사원형, attempt 동사원형 꼭 외우세요. 알았죠? 뭐뭐를 시도하는 거죠. 현재의 자연보호, 우리가 자연보호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자연보호 운동은요, 시도하는 겁니다. recreate, 다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상화된 생태계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자연 잘 조화롭게 잘 살고 있어 아주 이상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 이런 이상적인 생태계를 우리가 재창조하려고 우리가 시도하는 거라고 됐나요? 근데 그 시도는 아니라고요. 알았죠? 그거 해봐야 쓰잘데기 없다고. 절대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For example 예시네요. 무슨 예시인데요?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이요. 이런 이상화된 생태계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요? By the reintroduction, 재도입 of hunter-gatherer style, 수렵 채집의 스타일을 재도입하는 것. 우리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 싶어. 그럼 인류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자연과 조화롭게 살지 않았어? 그때 인간은 뭐 했는데? 수렵 채집 활동했다고 해요. 됐나요? 그거를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Of a burning of vegetation, 초목을 태우는 in America, Africa에서, Australia에서 옛날에 정말 잘 살지 않았니? 그래도 그때 그 상황 가지고 올게. 근데 그때도 잘 사는 거 아니라고요. 조화롭게 살지 않았다고. 이거 백나라 봐야 소용없다라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And it by reinstating. 다시 복원함으로써. Now, 지금의 uneconomic middle farming.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비경제적이야. 인간한테 아무런 돈적으로 도움이 안 돼. 근데 자연과 조화롭게 살려고 이 개념을 한번 갖고 와보고 시도해보고 있는 거예요. 비경제적인 중세시대의 농경 그리고 임업의 관행들 어디?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뭐? 왜 하는데? 이상적인 생태계를 다시 만들어내려고 인간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됐나요? 근데 이거 뭐요? 효과 없다고. 알았지? 그 내용이 그 뒤에 나올 거야. 됐어? 뒤에 가보세요. 아 여기요. 인간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려고 노력하는 일환으로 예전에 인간들이 했던 관행들을 하곤 합니다. 조화롭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가져와서 한번 해본다고요. 알았죠? 근데 in truth
사실 our relationship with nature 우리의 관계는 with nature 자연과의 관계는 지금도 그랬고 항상 과거에도 그랬고 덜 낭만적이었습니다. 알았죠? 조화를 잃은 적이 없다고. 그님 그거 갖고 와도 쓸 게 없다고. 알았냐? We in nature 우리는 자연을 먹습니다. 자연이 있어. 우리가 자연 먹는데 자연 어떻게 돼? 없어진다고. We take up space 우리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Take up 차지하다의 뜻입니다. 수고 외우세요. Occupy입니다. 차지하다. 그 다음 같은 말이에요. Account for요. 선생님 Account for는 설명하다의 뜻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첫 번째 뜻. 두 번째가 뭐라면 차지하다.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도표 문제 Account for가 나오면 어떠한 비율을 차지하다의 뜻이에요. 됐네? 부가 있다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공간이요? 이런 공간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네요. 야생이 with otherwise 그렇지 않았으면 차지했을 공간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 어때요? 인간 나쁜 놈이네요. 그 다음 인간은 자연을 먹거나 자연의 공간을 차지한다. 결국 인간 나쁜 놈이다. 자연 건데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거라고. 알았지? 정보 처리 otherwise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 여기 봐봐. Wild nature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썼어요. 이거 문법 뭐 생각나야 되는데 뭐 생각나요?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뭐 생각나니? 가정법 기억나야 되는데 가정법 과거 공식이요. If 주어 비동사를 쓸 때는 뭐 비동사 말고 다른 동사 쓸 때는 다른 동사의 과거형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should, could, might 했니? 그 다음 동사 원형이 나 봐봐요 요거 여기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그거 얘기한 거거든요. otherwise 같은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됐어? 우리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야생동물이 그렇지 않았으면 차지하고 있을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했냐? 지금 이 부분은 써있어요. 본문에는. 이게 없죠. 이게 없지. 얘가 얘 대신에 쓴 겁니다. Otherwise. 내 말 이해됐네? 그럼 봐봐. 원래 이 문장이잖아. 이 문장에서 otherwise의 밑줄을 치고 otherwise가 가리키는 걸 if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쓰세요 라고 서술형 나오면 요 공식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내 말 이해됐냐? 그거 써놓은 게 있구나. If we didn't take up space 얘랑 얘랑 같은 말이라고. 됐네? 이거 왜 얘기해 주는지 알아요? 대신고 기출문제 서술형 다른 학교에서도 낸다고. 그러니 otherwise 들어갔을 때 가정법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된다. 우리가 공간을 차지하지 않았다면 자연이 차지하고 있었을 텐데 이 말이라고요. 내 말 이해됐나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알았죠? 교과서 들어가게 되면 otherwise가 만약에 시험범에 있으면 이거 알아두시라고요. 됐냐? 가정법. 그러려면 뭐 알아야 돼? 공식 알아야 되지. otherwise가 이렇게 쓰이는 거, 이렇게 쓰이는 걸 otherwise로 줄일 수 있구나도 알아두셔야지. 됐냐? 외신용이야. 알아두셔야 돼. 됐어? 우리가 차지하지 않았다면 자연이 차지했을 텐데. 됐어? 알아둬야 돼. 됐냐? 나중에 내신 들어가면 내신 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겁니다. 아드바이스. 그 다음 내용으로 다시 가봅시다. We have used,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용했어요. Whatever technology, 어떠한 기술이라도요. Have been available, 이용 가능한 어떠한 기술이라도. To us, 우리에게. 이 말은 뭔데? 우리는 자연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갖다 퍼부었다고요. 됐냐? 나쁜 놈이지. At a particular time, 특정한 시간에. 뭐 하려고요? 소비하려고요. Austin, 쫓아내려고요. 누구를요? 야생을요.
오픈 정적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인간이 다 몰아낸 겁니다. 알았죠?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술을 다 써주고 다 몰아냈다. 아니야. 인간은 인간의 목적에 맞게 자연을 사용해 왔다. As a consequence,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는데? We are living. 우리는 살고 있어. 뭐를 겪으면서요? 멸종의 시대를 겪으면서요. 됐냐? 어때? 질문 되게 괜찮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뻔한 내용이잖아. 주제는 똑같은 거라고요. 됐어요? 여러분들이 내신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할 때 얘들아, 영어 시험에서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시험 보는 건 내신밖에 없어. 니네 알겠지만 토익, 토플, 탭스 어떤 시험 범위가 있어? 수능도 시험 범위 없잖아. 그치? 시험 범위가 없어. 지문을 만나서 이게 요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니까 뭐를 고민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냐면 내가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 이 지문을 갖고 어떤 문제를 낼까 한번 고민해 봐. 알았지? 빈칸 너무 좋지 않아? 이런 거? 익스팅크션이라는 자리? 그지? 이거 없어도 이거 유추할 수 있잖아. 그지?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다. 자연과 관계가 제일 나쁘다라는 거 단어 찾아야 되겠죠. 그지? 어떻게 문제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라고요. 내가 선생님이라면 서술형 이거 낼 것 같아.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물론 얘기해 주시겠지만 본인이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됐어? 그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니네들이 변형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됐습니까? 다음 글에서 1번이고요. 아래 중심 내용 파악, 빈칸 봅시다. 인간과 자연이 harmonious, 뭐예요? 조화롭게 coexistence, 공존한다는 개념은 romantic하다고요. 낭만적이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fictional notion, 허구적인 개념이라고. 됐냐? 됐어? 넘어갑니다. 뒤에 어휘 한번 볼게요. regenerate는 re가 들어갔어요. re는 again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재생하다, 재생산하다의 뜻. coexistence, co, together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존이라고 그랬고. fictional, 허구적인. conservation, 보호. vegetation, 초목. uneconomic, 비경제적인, 수익이 안 남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휘 잠깐만 봅시다. economic이 있고, economical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얘기해주면 형용사가 두 개입니다. 알았죠? economic은 경제의라는 뜻이에요. economical은 경제적인이라는 뜻인데 이거 단어 뜻 차이점 알겠나요? 경제적인 건 뭐 얘기하는 건데요? 절약하는 이 뜻이에요. 경제적 소비 들어봤어요? 경제적 소비 들어봤냐? 내가 이걸 만 원 주고 샀어. 나한테 2만 원, 3만 원의 값어치가 있어야 내가 잘 산 거잖아. 그치? 아껴 쓰는 게 경제적인 거예요. 절약하고 검소하다가 이코노미컬입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경제 얘기하는 거. 됐어? 그럴 때 쓰는 거. 그 다음. 히스토릭이 있고 히스토리컬이 있어요. 히스토릭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중요한이란 뜻이에요. 히스토리컬은 역사의 역사적인 정말로 역사 얘기하는 됐네? 됐어? 회원사 또 다르다는 거 알아둬야 돼. 하나만 더 클래식을 한다고. 클래식이 있고 클래식칼이 있어요. 클래식은요 최고의 인류의 라는 뜻이고요. 클래식칼은 고전의 고전적인 네, 형사음이 다르다는 거 알았어요? 알았죠? 뜻이 달라요? 우리 여러분 혹시 빔폴이라는 옷 상표 알아요? 빔폴이 있고요. 빔폴 클래식이 있어요. 옷이 따로 있다고 해요. 빔폴 클래식은 가격이 2배 이상 더 비싸요. 5천도 훨씬 더 좋고요.
얘네 필라가 있고 필라 골프 있는 거 알지? 필라 골프가 훨씬 더 비싸. 옷감도 훨씬 더 좋고. 그 골프, 클래식 같은 의미야. 더 좋게 만들면 돼. 알았지? 빈폴 고전 이게 아니야 뜻이. 알았어? 빈폴 옷 만드는 게 더 고급의 옷을 만드는 게 클래식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인다고. 했냐? 어휘? 알아두세요. 알았죠.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단어 봅시다. Forestry, 임업, 산림지, live through, 뭐뭐를 겪으며 사는 거고요. Extinction은 멸종, either A or B, 그거죠. 그래서 양자택일에 둘 중에 하나니까. Proposition 아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예요.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알았죠? 앞에 위치한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Inseparable은 분리할 수 없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핵심 부분 명령설명. 첫 문장에서 해석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컴마 컴마 삽입구문이 있기 때문이다. 삽입구문은 주로 앞내용에 대한 부연설을 하기 위해 쓰이기에 예시 추가 설명으로 간주하고 뭐라고 써있어? 필요한 경우만 독해한다. 했냐? 시간 아껴야 돼? 알았죠? 해석이 되고 있다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문 분석하고 직역해온 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There's so many species now live alongside us in human modified environments. 수많은 종이 인간이 변형한 환경에서 우리와 함께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Whether on intensive farmland in Britain or in regenerative forest in Costa Rica, 영국의 지배한 농지에서든, 코스타리카의 재생하는 산림에서든, is not to say that, 됐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Any human society, 어떤 인간 사회도, past or present, 과거든 현재든, has ever lived in harmony with nature,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산 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됐냐? 직역돼요? 됐나요? 좋아요.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